대화하느라 조금 달고나가 조금 튀긴 거야. 아. 애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은 거야. 그냥 너희 달고나 못 만들자. 달고나 못 만들자. 언니 라인의 지원과 막내 지연이. 세대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요? 그런 것 같아요. 지원이가 최근 본인이 가장 예뻤다고 생각한 순간은? 들어주세요. 자, 오늘 화장하고 거울 볼 화장을 해야 돼. 화장을 거울을 볼 때. 여기서 포인트 화장. 오늘이라 그랬잖아. 오늘. 오늘이라고요? 주변에서 많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줬거든. 그게 뭘까? 웃으면서 디스하기. 근데 마음에 안 드나 봐. 왜 언니 오늘이라고 진심을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때 방에서 제가 지원 언니 그거 할 때 화장했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. 지원 언니 생얼도 예뻐요. 어? 고마워요. 축사할게요. 안 할래 나. 안녕. 나는 프로미스의 중심을 맡고 있는 세범이야. 그랬구나. 그랬구나. 그 중에 내가 가장 상처받았던 말이 뭐였을까? 얼굴 믿고 대충대충 한다.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옷 좀 잘 입어라. 규리는 옷에 신경을 안 쓰나 봐. 지연이 꾸미고 살아. 패션 테러리스트다. 옷 못 입네. 옷이 없네. 만약 우리가 본명 대신 활동명을 사용하게 된다면 나는 꼭 이 이름으로 활동하고 싶었어. 응답! 엘리자베스. 왜 이렇게 빨리 맞춰? 야 진짜 안 어울린다. 야. 너무 안 어울려. 뭔가 장군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. 응답. 내가 너한테 쌩얼 보고 너 진짜 못생겼다고 얘기한 거. 응답, 정답. 나에겐 친 오빠 때문에 생긴 별명이 있어. 어렸을 때 별명. 사나이. 본나니? 본나니? 그냥 하고 싶은 말. 뭐야 너무 당연하잖아. 난 이걸 좀 타고난 것 같아. 가야? 작은 키. 정답. 어머. 최근 어떤 멤버의 이 행동이 너무 감동적이었어. 채영이 언니가 그거 땡. 과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? 장점, 말을 이쁘게 한다. 단점, 말을 못한다. 앞머리가 잘 어울린다. 단점, 레게 머리가 안 어울린다. 깐 앞머리가 안 어울린다. 네. 손이 크다. 장점. 단점은? 앞머리가 없으면 안 된다. 단점, 머리 빨리 심하다. 정답. 장점! 옆머리가 크다. 정답. 나 래퍼로 전향할까? 아니. 아니요? 제가 일부러 랩을 잘 모르니까 막 라임 같은 것도 막 넣고 싶어서 막 플레이, 막 리플레이 이런. 제가 보고 있는 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. 제가 찾아봤는데 울만했다. 야, 야. 여러분 몇 시예요? 지금 서울시. 네? Oh my God. 누구세요 지금 방금? 내가 하려다 처음. Get out. 덤앤더머라고요? 지금 무슨 소리세요? 덤만 있어요. 앞머리 혼자 한 거냐고. 아니요. 그럴 리가요 여러분. 나경이가 잘랐으면 그냥 이렇게 잘랐죠. 야 타 할 것 같아요. 야 타. 지연아 타. 지연이? 타. 안 멋있잖아. 두 분 키가 어떻게 되시냐고? 168, 169입니다. 저희 180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멤버들이 워낙에 작아요. 제가 막 큰 편은 아닌데 저희 멤버들이 좀 작은 편이어서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잖아요. 아, 울었다지. 못생겼다.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.